굳이 저 5번까지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야? 기존 브랜드들에서 잘 시도하지 않던 커팅이잖아. 디테일도 그렇고. 글쎄, 신선하긴 해도 브랜드 성격하고 딱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잘못 만들면 좀 어쩐지 일반 여자들은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뭐 샘플을 만들어 보면 알겠지 뭐. 결정된 디자인으로 샘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컨셉과 스케치를 가지고 김 대리가 내부 품평회 준비를 할 거고요. 투표 점수가 제일 높았던 1번은 아시겠지만 장세현 씨 거고요. 4번은 제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추천하신 5번은 서유진 씨 거예요. 서유진 씨요? 어쩐지 스케치한 선이 굉장히 대담하다 했어. 그래, 저 정도 실력은 있는 애니까. 근데 파리에서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과감해졌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도요. 여기도요? 네. 13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패턴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이거. 어쩌지? 주임님 지금 팀장님 거 하셔야 돼서 안 되겠는데. 다른 분들도 디자인 팀 거 하느라 영 손이 없더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혼자 할게요. 참, 서유진 씨가 쓴다던 원단 팀장님이랑 승재 씨가 써야 돼서 아마 많이 모자랄 거야. 알고나 있으라고. 서유진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벌써 퇴근해요? 원단 수량이 모자라서 샘플 제작이 어려워졌어요. 원단 시장 들렸다가 바로 퇴근해서 재봉까지 맞춰오겠습니다. 원단이 부족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샘플은 내일까지 꼭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단이 충분한데도 없다고 거짓말했단 겁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팀장님이 먼저 쓰시다 보면 모자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그런 얘긴데. 서로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유진 씨한테 다시 연락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디자이너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회사를 생각했다면 개인적인 질투 따윈 참았어야죠. 실력에서 밀렸으면 그걸 인정할지도 알아야 프로 아닙니까?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과장님 저렇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시끄러. 서유진 씨 들어오면 윤정 씨가 잘 얘기해서 풀도록 해. 어쩌다 나까지 대두하는 인턴 경기하는 게 돼버렸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서유진 씨를 감싸고 도는 거야? 바로 제작해야 되는 급한 거라서요. 그리고 저 소매 아니에요. 저 소피. 아 됐어 됐어 됐어. 너 나 알아? 난 널 몰라. 난 벨벳 위고 내가 모르면 그건 디자이너도 아니거든. 일 없으니까 가봐. 내일까지 꼭 이 옷을 만들어야 돼요.
본판에 쓸 수 있게 컬러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네? 아, 정말. 도련님에서 왔니? 네. 도련님하고 내가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히 빼준다. 여기서 골라봐. 감사합니다. 급한 옷이라며. 이제서야 원단 찾는 걸 보니까 부자재 건질 시간도 없지? 작지 복사 떠서 놓고 가. 이런 단추 만드는 데는 내가 잘 아니까. 나중에 폰콜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